안동 보양밥상에 걸려있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하나 드릴 건데 그 주제에 관련된 네 글자 단어를 한 사람씩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제에 관련된 네 글자. 네. 그러니까 북경 이러면 만리장성이네. 그렇죠. 어? 베이징덕은? 돼지. 북경. 네 글자인데?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지. 그럼 쉽지. 노프라블럼. 여섯 명이 다 성공하셔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실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기회. 아, 되게 어렵나 보다. 그만하면 먹고 가라는 거다. 몇 번 줘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연습? 예를 들어서 웬일이에요? 어. 주제를 결혼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신나. 자, 누구지? 하나, 신혼여행. 오. 하나, 신랑 신부. 둘, 셋. 신랑 신부. 하나, 둘, 셋. 주나추동. 주나추동. 좋은 말이야. 왜, 좋은 말. 사계절에 좋은 사계절에 왜 다 결혼? 아, 그 얘가 아, 그 얘가 이용되잖아. 하나, 둘, 셋. 신혼 부부. 오. 신혼 부부. 오. 아 이렇게 이어져야 돼? 하나, 말 안 해. 신부 친구. 신부 친구. 김종민의 목표는 결혼. 오. 오! 신부 친구.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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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야지. 신부 친구 맞아. 맞잖아. 맞잖아. 어. 하나, 둘. 신랑 친구. 신랑 친구. 사위 친구, 장모 친구, 주례 친구, 주례 친구, 주례 친구, 주례 친구, 그다음 식당 친구 다 되지. 패백 친구, 패백 친구. 지금처럼 추나추동이 들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1박 2일에 원로단 세 분을 모셨습니다. 원로단이요? 그 원로단 세 분께서 직접 판정을 내리셔서 두 표 이상이면 통과한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단이 뭐야? 나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어르신들. 아, 1박 2일에 강감독님. 아, 빠질 수가 없죠. 원로다. 되게 아닌 척 하면서 앉아 계신 거 봤어? 원로다 세 분을. 원로다. 원로다 세 분께서. 글씨가 우리 쪽 땅. 광용태 감독님. 강감독님. 메인카메라 감독님. 강감독님. 장찬희 감독님. 후대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주시는 최강혁 감독님. 그냥 운전의 신수. 아까 저희가 결혼 얘기했는데 김진호 씨가 추나추동을 결혼과 연관된 네 글자 단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과연 맞는 건지 우리 원로원 세 분의 지혜를 한번. 사랑은 언제든지 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결혼 연관된 추나추동 맞다 틀리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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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추나추동. 너무 범위가 높습니다. 아 사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핵심이 없는 답은. 하지만 우리 두 감독님들은 천철사. 첫 번째 도전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우리가 이게 겹칠 여름. 수가 있어서. 여름. 김동구 씨. 하나 둘 셋. 여름 방학. 하나 둘 셋. 방학 숙제. 하나 둘 셋. 냉면 게시. 하나 둘 셋. DJ도. 하나 둘 셋. 수박 빙수. 하나 둘 셋. 거기 사냥! 거기 사냥! 육회 완벽한 육회 완벽한 여름이 갑자기 떠올랐어. 거기 사냥! 거기 사냥? 네, 더위를 사냥하러 가자는 게 우리가 지금 더위 사냥으로 왔잖아요. 원로 무조건 물어봅시다. 더위 사냥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냉면 게시하고 똑같이 둘 셋. 더위 그러면 산 양도 안 돼요? 아니 사냥이 더위 먹으면 바로 처음에 바로 하나가 더위 먹은 사냥. 그래. 좀 더 신중히 접근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하는 거죠. 긴장 오케이 오케이.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나 얘 지금 여름방학 해가지고 그나마 얻어 걸린 거야. 예, 인정? 오케이. 형, 인정, 인정, 인정. 쿨하게. 쿨하게. 한 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봐준다. 여름이니까 쿨하게. 자, 두 번째 주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먹죠.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주제는 양반입니다. 양반입니다.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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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어, 갑자기 왔어요. 바로 와.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한옥마을. 한옥마을. 오! 하나, 둘, 셋. 호영식. 하나, 둘, 셋. 양반다리. 하나, 둘, 셋. 흥민정. 하나, 둘, 셋. 조선시대. 하나, 둘, 셋. 선비지발. 우와! 우와! 맞지? 한번 맞지? 선비지만 조선시대. 조선시대 맞지? 조선시대 양반. 양반. 잠시만요. 애매한 게. 애매한 게. 어떤 거? 애매한 게. 어떤 거? 준영 씨가. 준영 씨가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도 양반이에요? 양반이 훈민정음 아니야? 세종대왕 양반이야? 뭐라고 했다고? 훈민정음이 나왔어? 예.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모든 너무 즐겁게 너무 다르죠. 야, 양반이 서민들한테 글을 깨우쳐서 삶의 질을 높이라는 의미로 만든 게 훈민정음. 너 왕께서는 양반이 아니시지 왕이십니다. 왕은 양반은 다 왕께서 양반과 어떤 그런 계급 사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얘가 훈민정음을 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저 기발 자 결과예요. 그걸만으로 찬성만 줘요. 언론의 시리 한번 들어볼게요. 언론님 봐봐요. 양반과 훈민정음이 과연 양반과 관련된 건지. 다 둘 셋 둘 셋. 야, 양복 훈민정음은 어떤. 야, 씨발해! 훈민정음 도둑은 없었어. 아무도 좀 이상했어요. 나 모르는데. 선비지방 양반 친구랑 다를 게 없었어요. 양반 친구랑 다를 게 없었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곰곰이 여유있게 생각해보면 나오려나? 양반다리, 대감마님, 조선시대, 전원득제, 두루마기, 아메어사도 돼요? 아메어사. 아, 그거 할 거야. 그런 거야. 직업이 있어. 아, 그냥 진짜 얘기하지.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뭐. 아. KBS입니다. 어? KBS입니다. 어? 에? 하나, 둘, 셋. 1박 2일. 아유, 하나, 둘, 셋. 가요무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출발! 아니, 뭐래요? 아, 이거 터텐! 1박 2일. 아유, 하나, 둘, 셋. 1박 2일. 아유, 하나, 둘, 셋. 가요. 하나, 둘, 셋. 출발! 우와! 예능극장! 예능극장! 예능TV! 예능작가! 1박 2일. 1박 2일 너무 쉽지. 나는 너무 당연할 거 같아. 1박 2일 앞에 나. 예능작가, 예능극장. 내가 없어졌어. 아, 예능극장. 그래서야 이제 조금 워밍업이 된 것 같으니까. 결승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음식을 빼면 되잖아. 그래, 한 상 빼자. 음식을 빼? 여섯 상 중에 다섯 상만. 자도 빼, 자도. 준호형 상 빼. 야. 뭐라는 거야? 그럼 그쪽 음식 빼고 우리도 멤버 하나 뺄게. 그러면? 우리도 멤버 하나 뺄게. 그러면? 준호 뺄게. 괜찮네. 준호 뺄게. 괜찮네. 근데 뺄게요. 근데 이건 무효야. 무효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5초를 정확히 안 셌어. 아, 그걸 셌습니다. 아니요. 하나, 둘, 셋. 타이머로 세야죠. 타이머로 세야죠. 그거를. 그럼. 그걸 감으로 센다고 맞다고? 그대로요? 이게 뭐예요? 그게 3초. 타이머로 세야지. 아, 그럼 마지막으로 원로운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5초를 카운트 했나요? 아니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실망입니다, 아버님.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한 명이라도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왔어. 걸림직 때문에. 감사합니다. 애매했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야. 원로 중에 제일 원로신데. 원로 중에 제일 원로신데. 아니야. 아니, 오래 하셨다고요. 원로 중에 제일 망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감안을 해서 마지막 도전을 추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이번에는 추가 기회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배치 봅시다, 자리 배치. 하나 바꿔라고. 하나 바꿔라고. 있어. 어디가 안 돼? 아니야. 좀 다를 거야. 그냥 있어.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안 나. 너는 말을 잘 더듬잖아, 원래. 네. 벌써 시간 빨리 가야 돼. 이 이유리가 어디 저기 나가서 한 얘기. 아. 그놈이. 갑시다. 주제는 1박 2일. 하나, 둘, 셋. 야외 취침. 하나, 둘, 셋. 목, 아유, 씨. 목을 쇼! 야, 복부리 목 쇼! 목을 쇼래. 야, 우리 복부리 목 쇼 하잖아, 목 맞지? 하나,
복불복쇼. 복불복쇼. 복불복쇼가 뭐야 그게? 우리 쇼하자 쇼 중에 일부 아니야. 복불복쇼. 가볼까요? 이런 시간을 줘도. 복불복쇼 하셨고요. 네. 하나 둘 셋. 나 유인용 씨. 하나 둘 셋. 유인 PD. 하나 둘 셋. 유인용 씨. 복불복쇼 씨. 아니 수준 증가야. 됐어. 왜 만들었는지 알겠다, 이 게임은. 맞아. 어떤 미션을 줘도 그냥 하면 아무도 못 맞히지. 박차 있어? 아무거나 해줘봐, 이게 되나. 아,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무거나 해봐봐. 연예인, 하나, 둘, 셋. 선우제덕. 하나, 둘, 셋. 선우제덕. 하나, 둘, 셋. 나쁘냐? 나쁘냐? 하나 넣으면 돼요? 야, 너 네 글자로? 네. 왜 네 글자야? 그래서 룰을 모르냐. 자, 이렇게 해서 안동 보양밥상 미션 실패! 아, 너무하네, 실패. 어차피 난 저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없었어. 뭐야? 미쳤어? 뭐야? 도깨비 아니야? 아니, 도깨비 음악 아니야? 야! 우와! 난 좋아하는데. 뭐야 이게? 먹개비야? 이놈들! 미션 실패한 놈들 같으니라고. 저쪽에 안 커라, 이 저승 사자 놈들아. 이놈! 왜 반바지를 입었느냐 너는? 이놈! 모르네. 언니, 무슨 사자가 될지 몰라. 모르고 왔다. 이거를 저 인상이라고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내가 이거를 저기 얼마나 입고 있어야 되죠? 사이즈 봐봐. 다 비슷하다 야. 아 이거 국물 많이 나오겠는데 얼굴에서.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멤버들이 미션에 실패했을 때 두 분께서 보양밥상을 대신 먹어주세요. 어휴. 대신 먹어주세요. 어휴. 그럼 이기면 되는 거네. 이열 치열로 시원하게 형 좀 들어가 봅시다. 이열 치열 한 치열이와 썩은 게